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뉴스7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신청자가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굴을 알리는 것이 시급한 정치 신인들의 경우 후보 등록을 서둘러야 할 텐데 오히려 이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 예비후보 상당수는 당내 검증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총선 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현재 18개 선거구에 광주는 26명, 전남은 3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텃밭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들이 일찌감치 표밭을 다져온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등록률이 저조합니다. 이미 민주당 간판을 달고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가 10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등록을 안 한 겁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당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2차 검증 신청이 마감됐는데 유력 후보를 포함해 광주 전남에서 예상 후보의 10% 이상이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제 미확정 등의 문제도 있지만 주요 범죄 경력이 있으면 검증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앞서 해남안도 진도의 정의찬 후보도 고문치사 전과로 적격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였던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이번 검증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들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 후보는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잘 준비해서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고 B 후보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락자의 이의 신청을 포함해 검증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늦어지는 검증 신청이 탈당과 후보 단일화 등 판을 흔들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